우리 지역에는 새해를 맞아 새 옷을 입는 지자체 두 곳이 있습니다. 내년부터 경상북도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, 칠곡군은 문화도시로 거듭납니다. 송년기획 네 번째 순서, 전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내년 7월부터 경상북도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관할구역이 바뀝니다. 2020년 7월 편입 논의를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. 올해 초 국회로 넘어온 편입 법안은 순조롭게 처리될 줄 알았지만 선거구 축소를 우려한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1년 가까이 표류했습니다. 그러다 지난달 28일 국회 상임위를 거쳐 이달 8일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.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대구시와 군위군은 서로 다른 지원 사업과 정책으로 인한 사회 혼란 등 편입 부작용을 줄이려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대구시와도 협조하고 또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문을 열어놓고 서로 소통하면서 길을 찾아 나간다면 뭐 윈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, 그래서 어차피 대구 경북 또 대구와 우리 군위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. 호국도시 칠곡군에는 내년부터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습니다. 문화도시는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,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칠곡군과 대구 달성군 등 6개 지역을 문화도시로 선정했습니다. 칠곡군은 앞으로 5년간 읍면별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 지역 문화산업에 최대 1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. 생활 속에서 그러한 그 공간들을 재활용하여서 우리 칠곡군의 어떤 역사와 또 전통들을 살리고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들이 한 노력이 되겠습니다. HCN 뉴스 전복은입니다.